레전드 김기동 감독을 떠나보내고 박태하 감독이 새롭게 취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술적 컬러를 팀에 제대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서로 주고받는 무지한 공방전 속에서 무승부가 성립될 공산이 커 보이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수원KT 정관장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홈팀의 추격을 받기도 했지만 강력한 주전 구간이 다시 승부를 갈랐습니다. 36분을 소화하며 41점에 몰아친 베스가 어시스트 8개와 리바운드 16개를 더했고 정성우가 패스를 경기 내내 잘 살렸습니다. 한의원이 다시 10득점 경기를 하며 살아날 조짐을 보인 것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울산모비스 지난 경기에서 LG에 역전승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황무빈이 클러치에 맹활약했고 케이지 프림은 42득점을 몰아치며 상대 골밑을 공략했습니다. SK의 원희를 비롯해 KT의 패스 같은 특급 외인은 아니지만 프링과 루마가 나오는 시간대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국내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원활합니다. 코멘트 울산 모비스의 승리를 봅니다. KT는 패스와 하용기 등 리그 최고의 골밑 듀오가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힘이 좋은 프링과 외곽 수비가 되는 알루마를 비롯해 장재석과 함지원이 나설 모비스가 쉽게 리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무빈과 유석의 안정적인 리딩도 있을 모비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울산 모비스 승 169.5 우버. 고양소노 원주 TV 원정에서 패하 후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리그 선두를 만났는데 경기 내내 별다른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이 높은 야투 성공률로 20.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벤치에서 나선 김지우가 3점슛 3개를 성공했지만 골밑에서 밀린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운우와 쿠가 더블더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야투 성공률도 35%에 불과했습니다. 부산KCC 직전 경지에서 가스공사를 잡고 모비스와 치열한 중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최준용의 장기 결정 중이기에 후전도 예상된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 상대로 25분간 92%의 야투 성공률로 23.21 리바운드를 기록한 존슨이 출전 끝에 거부 이슈를 덜어내고 팀의 기어준이고 허웅의 야투감도 좋습니다. 코멘트 부산KCC의 승리를 봅니다. 높이가 좋은 우누아쿠 상대로 라거나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인데 버티기로 골밑 수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누아쿠의 휴식 시간 동안 나올 존슨이 서머스와의 1대1을 우위로 가져갈 것이고 허웅과 송그창이 뒤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부산KCC 승 163.5 우버. KB스타즈 지난 주말 있었던 우리은행전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승만 거두면 매직 넘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덴비의 처절한 마크에도 본인의 득점에도 외곽의 동료 혹은 쿼신에 나선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은 박지수가 33.16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허연과 강희슬도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BNK썸 삼성상대로 나선 지난주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듯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상 여파가 크지 않았던 지난이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19점을 기록했고 김정은이 9점으로 활약했지만 하동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또 이소희가 시도한 3점슛 7개를 모두 실패한 점도 패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베스트5가 있지만 벤치의 부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멘트 KB스타즈의 승리를 봅니다. 썸은 김한별과 친한 박성진 등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나서 박지수를 제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리그에서 박지수 상대로 1대1 수비가 가능한 선수가 없기에 더블팀 횟수가 늘어날 것이고 강희슬과 김혜진 등이 외곽에서 기회를 경기 내내 맞을 것입니다. KB가 승리하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KB스타즈 승 138.5 오버. 대한항공 지난 한전 원정에서 기분 좋은 자사우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세가 좋은 팀 상대로 고전도 예상되는데 한 선수와 정지석 등이 블록킹 3득점을 기록하는 등 팀 블록킹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또 무라드 대신 아포지스로 나선 임동에게 활약도 두드러졌는데 65%의 성공률로 22점을 올렸습니다. OK금융그룹 마테이가 부상으로 빠진 우리카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레우가 33점을 기록했지만 51%의 공격 성공률에 불과했고 차주환과 소미체 등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냈다면 선부폰과 간격을 좁힐 수 있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 경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레오웨이도 신호진과 바야르 사이 한 등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승리를 봅니다. OK는 현 시점 최고의 아포지신 레오가 웨인 득점 대결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부진하기에 대한항공의 화력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석과 곽승석, 정한용 등이 임동혁과 무라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김민재와 진규민이 준항을 장악할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배팅 대한항공 승 183.5 오버. 도로공사 정관장 원정에서 한 세트를 따냈지만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50% 가까운 성공률로 32점을 폭발한 부키르치를 비롯해 파나차와 비우나 등이 맹활을 하며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지만 국내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전세안이 공격 성공률 19%에 그쳤고 김세빈은 블로킹 득점 2점 외에 공격 득점이 2점에 불과했습니다. GS칼텍스 현대건설전에서 1세트를 먼저 따내며 승리를 누렸지만 2세트 이후 경기의 모멘텀을 완벽하게 내주며 패했습니다. 김지안을 비롯해 상대 서버들이 다이븐 서버에 나선 경기에서 간소희와 유서연, 한다희 등 후에리시브가 무너졌고 이른신과 김지원의 세트도 불안했습니다. 정관장과 지업은행이 추격에 나선 최근이기에 승점 관리가 필요한데 위기를 맞았고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겨야 합니다. 코멘트 GS 칼텍스의 승리를 봅니다. 감독 간의 절친 매치로도 주목을 받는 경기인데 최근 전력에서는 무게추가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시즌 막바지로 행하는 상황임에도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도로공사가 고전할 수 있습니다. 단, GS가 현권전에서 짧은 서브에 약하다는 점이 나왔기에 문정원이 서브로 괴롭힐 도로공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GS 칼텍스 승 179.5 오버. 방콕 유나이티드 홈 경기 승률 89%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팔레스타인 출신 윙 포워드 바우무도 이탈하고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빌렌 무타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벤더 루이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코하마 원정 경기 승률 41%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 플레이메이커 남태희, 브라질 용병스를 톱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미아이츠의 활약의 부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벤더 루이스, 윌렌 무타, 마우무드 이드의 역습 공격 퍼포먼스를 요코하마 수비진들이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방콕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방콕 승 2.5 언더. 나사프카르시 홈 경기 승률 62%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매튜스 리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아부디 라모토브의 활약의 부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인 원정 경기 승률 75%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박영호하고 라이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드라비디의 활약의 부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원정팀이 유리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홈팀 선수들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원정팀 선수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 장군 멍군을 주도받는 군반전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알파이하 사우디 리그에서 강등권인 16위에 승점 2점 앞선 14위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서는 주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급격으로 오긴 했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 시즌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자유권 진입을 위해 홈이지만 불빛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크루 아사칼라 등이 역습에 나서겠지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 수 있습니다. 알나스르 사우디 리그에서 라이벌인 아릴란에 패하며 후반기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였고 더 많은 슈팅 시도를 하는 등 경기 내용상으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를 중심으로 사디오 마네와 우타비오, 탈리스카 등 공격진도 건재하고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는 프로 조비치의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수비진은 변함없이 라포르테와 텔레스가 나설 것입니다. 코멘트 알라스레의 승리를 봅니다. 알파이하 상대로 이미 리그 원정 경기에서 세 골을 뽑아내며 완파하는 등 팀 간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 아릴랄 원정 패배로 인해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반등을 누릴 알라스르가 경기 내내 상대를 공격적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호날두와 마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원정팀이 1차전을 가져갈 것입니다. 추천배팅 알라스르 승 2.5 언더. 볼로냐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레츠를 완파했습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지르크치가 다시 골을 뽑아내지 못했음에도 네 골을 몰아쳤습니다. 선발 윙어로 나선 우솔리니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팀이 새로 영입한 우드가르트의 골도 나왔습니다. 셀링클럽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다음 시즌 팀 수건 경쟁 중이기에 적극적인 영입으로 더 좋은 성적을 누리는 최근입니다. 피오렌티나 역시 최고의 주말을 보내고 원정에 나섭니다. 이번 시즌 내 끝에 다인 5골을 기록하며 프로 신원회를 완파했습니다. 루마에서 영입한 벨로티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골맛을 받고 이코네와 군잘레스, 바락 등 이선의 지원도 확실했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볼로냐를 넘어 순위를 바꿀 수 있게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코멘트 접전해 봅니다. 볼로냐는 최근 홈도 경기 연속 네 골을 몰아치는 등 폭발적인 활약을 보냈습니다. 셀레 메이커스와 우솔리니, 버거슨 등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아르투로 멜로와 만드라코라 등이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부하의 원정팀을 쉽게 넘진 못할 것입니다. 접전을 펼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라치오 페노르트와 셀틱 등 자국 리그 챔피언들을 제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미넨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공격 조합으로 나선 인모빌레와 안데르송의 골이 나오며 원정승을 거뒀습니다. 알베르토와 베즈노 등이 버티는 주먼의 가세한 뒤행 주체가 주먼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카스테아누스와 페드로가 조커 역할을 해냈습니다. 미넨 지난 주말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하며 패했습니다. 승리했다면 시즌 처음으로 리그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레버쿠젠 원정에서 세 골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김민재가 돌아왔고 유망주 부위가 선발 윈백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때문에 분데스리가 우승 가능성이 낮아졌고 챔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멘트 미넨의 승리를 봅니다. 레버쿠젠전 완패를 당하고 나서는 일정이긴 하지만 킴미희와 고레츠카 등 부상이 있던 선수들이 돌아온 주원은 라치오 상대로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내와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가 역습을 전개하며 기회를 볼 것이고 케인이 기회를 해결할 미넨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미넨 승 2.5 우버. 라치오 파리 축구 매주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매 라운드 순위가 바뀌는 등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진 F조였는데 밀란과 뉴캐슬 등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고 프랑스컵에도 8강에 진출하는 등 그 후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등에 나섰던 선수들도 돌아온 프로의 전력으로 홈승리를 노립니다. 소시에다드 지난 시즌 중 우승팀인 인테르를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강의 유팀인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게 됐습니다. 후파 대 레이 4강 진출을 비롯해 좋은 시즌에 보내고 있지만